이사님.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독일에서 또 뵙네요, 이렇게. 아, 예. 네. 멀리서 또 뵙게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예. 네. 뎁스랩스 브랜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예. 네. 데스레스가 어떤 브랜드인지 잠깐만 좀 얘기해주고. 아, 예. 이 홀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예, 맞습니다. 7A 홀을.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쑥 훑어보죠, 한번 같이. 아, 그렇게. 네, 네.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예, 예. 네. 데스레스 브랜드는, 이 독일 현지 뿐만 아니라 전 유럽 지역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회사로 올해로 91주년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정통 카라반 브랜드고요. 지금 오늘 여기 현장에서 소개드리지만 네. 이 한 7A 홀을 전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메인 인포메이션 요 데스크로부터 해서 지금 좌측으로는 카라반 그리고 우측으로는 보시다시피 이제 모통이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못하고요. 어떠한 카라반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죠. 아, 한번 예. 가서 우리 이사님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장 뭐 제가 그래도 잘 아니까 한번 아, 그럼요.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시고 라인이 좀 있네요. 시고 시조이 라인이 있어서 네 크고 작은 모델들을 전시해놨어요.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해주셨던 시고 업. 예, 시고 네, 업. 네. 업이 이제 이 사이드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아 저렇게 드롭베드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걸 붙였네요. 후면 드롭베드가 특히 이 시고 모델은 이 전구가 좀 더 높아져서 네 업스타일 자체의 신뢰구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 라인은 이제 캠퍼 모델들도 있고요. 아, 네. 아 뭐 여기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죠? 진짜. 예, 예. 예. 브랜드가 좀 있어도 이제 그 안에 모델들이 라인업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캠퍼 다음으로 노마드 노마드 모델 예, 이쪽으로 보시면 또 노마드 골목입니다. 네 노마드가 쭉 다 있죠. 네. 아 참 이 오면 참 좋아요. 네.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네 쭉 해서 그 각 모델별로 또 그 안에 레이아웃이 워낙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 전시되고 잠깐만요. 있는 모델도 있지만 요거 한번 살짝만 볼게요. 이건 안 보여드렸던 모델인데 아 베드윈 네 베드윈은 한번 예. 쭉 안쪽에서만 쭉 보여주시면은요 가장 후방에는 저렇게 침실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디귿자형 이 디귿자형 우리 주방은 옛날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아 예 맞습니다. 그죠? 아 좋아요. 나왔던 모델 노마드죠. 노마드. 노마드의 맞습니다. 이제 구조가 나왔던 모델이고요. 네. 이거 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모델. 그렇죠. 뭐 저쪽 다 노마드 모델들이 이쪽에 다 있고요. 예, 예. 네. 이쪽은 이제 고급 라인이죠. 고급 노마드, 라인이죠. 베드윈. 네. 야, 참 색달라요. 그러니까 쇼장에 와서 보면은 참. 네. 전시 네. 진짜 너무 잘해놨죠. 야 예쁘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예, 지금. 예. 이쪽은 이제. 밴 모델들이네요. 예. 캠퍼 밴 모델. 카라반들이 지금 쭉 이렇게 모델별로 전시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은 이제 글로브죠. 예, 글로밴. 예, 예. 야, 이거 소개해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뭐 국내 지금 이제 스타리아 많이 올라가는 이제 팝업 모델에서 네. 나와 있는 B클래스 맞아요.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쪽 보죠. 으로 시작해서. 네. 밴 컨버전 이후에 이제 B클래스로 넘어오죠. 그렇죠. 예, 예. 네, 가성비 정말 좋아요. 뎁스랩스. 뎁스랩스 브랜드는 뭐 카라반도 또 유명하지만요. 네. 국내에는 아직 저희가 모통을 소개를 못 해드려서. 그렇죠. 뭐 아직 모르시지만 이 전 유럽 쪽에서도 모통 쪽에서도 제일 뭐 유명하고요. 맞아요. 예. 판매 대수라든지 생산 대수가 네.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이 클래스 B 모델, 예, 예. 캠퍼밴 모델들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클래스 C 모델도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한번 보죠. 네. 뎁스랩스가 지금 쓰고 있는 브랜드 잠깐 말씀드리면 피아테를 제일 지금 많이 그 베이스카를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 포드 트렌지스로도 지금 요 B 클래스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게 보이시죠? 네. 포드로도 지금 이제 이렇게 캠핑카를 또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 요 200호로도 200호. 아 이거 참 이것도 예쁘네요. 이거는 요 모델은 에스프리트. 예. 이 스프리트라고 해서 조금 이제 고급 라인입니다. 아 고급 라인. 예, 예. 네. 뭐 우리나라에도 고급 모델 많아요. 뭐 1억 7, 8천 하는 모델도 많은데요. 아, 뭐.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인증만 되면 갖다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한번 봤어요.
살펴봤고 저희 캠핑카 중에 지금 저쪽에 아직 안 보여드리는 거 있는데요. 네.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이거는 또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모델 출시된 네. 것 같아요. 이번 쇼에. 네, 맞습니다. 네. 데스랩스에서 지금 새롭게 출시한 포드 베이스 트랜지시죠. 데스랩스 이제 모토홈으로 나온 새롭게 소개되는 모델입니다. 아, 네. 요건 제가 내일 아, 예.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지금 전 세계 딜러들 같아요. 아, 딜러들도 예. 많고 메가 딜러들도 있고요. 아, 그럼요. 네, 뭐 계속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 지금 프레스데이 이제 첫날이라서 뭐 딜러분들이 뭐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뭐 그렇죠? 저희도 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전초전 격으로 와서 몇 대를 팔 것이며 이런 것들 다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건데. 아, 맞습니다. 네. 하여튼 좀 더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예. 오늘 오전에 뭐 미팅 잘 또 끝냈고요. 아, 그랬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모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준비해서 또 내년. 네. 뭐 카라반뿐만 아니라 저희 모톰까지 예, 준비하는 또 저희 데스랩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